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모낭충도 생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손발이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해결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겨울철에 되면 손발이 차가워지잖아요. 그래서 집안일조차 못하시는 주부님들 많으십니다. 바로 수족 냉증 때문인데요. 이 원인과 증상 그리고 예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찬바람 부는 겨울이 되면 대한민국 주부를 위협하는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기가 혹시 애기 잘 안 생겼겠다고 손발이 차서 그런 거 아니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손과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증상, 수족 냉증입니다. 이 질환을 겪는 주부를 찾아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 안에 들어서니까 밖에 날씨를 잊을 만큼 후끈후끈한데요. 어머, 웬일인지 양말까지 신고 계시네요. 언니. 제가 악수는 안 할게요. 가벼운 스킨십을 극도로 피하는 주부. 무슨 문제라도. 좀 차니까 급해요. 뭐 아니면 파충류냐. 상대방이 좀 불쾌할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약간 좀 꺼리게 되더라고요. 찬 손발 때문에 집안에서 속살이 보일 틈이 없다고 하는데요. 오한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춥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얼어서 이렇게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온몸이 그냥 이제 손발뿐만 아니라 이제 막 얼음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수족냉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홍삼을 달여 먹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취해봤다고 하는데요. 약제도 달여 먹고 한약도 지어 먹고 뭐 비타민이나 영양제 같은 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홍삼 달여서 먹고 있는데 제가 만족할 만큼 그런 효과가 뭐 썩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진 않아요. 가정주부인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차가운 물이 손에 닿았을 때입니다. 이 때문에 가사일 자체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죠. 야채나 신선한 채소류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식사에서 든 손이 좀 많이 시리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뭐 미지근한 물에 쓸 수도 없고. 그녀의 가장 큰 고민은 결혼 4년 차가 됐지만 아직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쪽에 약간 이제 해로운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아기가 혹시 아기 잘 안 생길 수도 있다고 손발이 차서 그런 거 아니냐. 뿐만 아니라 안면 홍조까지 오면서 과도한 스트레스까지 받는다는데요. 대신에 이제 얼굴이나 귀나 이런 부분은 이제 열이 이렇게 나기 시작을 해요. 있네요. 그러면 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이제 좀 빨갛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러운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좀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정확한 수족냉증 진단을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상태 어떨까요? 귀가 좀 많이 뜨거웠고 그러니까 열은 나는데 손발은 찬 계속 차. 신체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체열 검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체온이 낮은 부위일수록 파랗게 나타나는 적외선 체열 검사. 손발 대부분 파란색. 자율신경계 테스트에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손이 차고 시려서 병원에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검사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는 이제 원발성이라고 해서 여자 인구의 10%에서 수족냉증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점점 심해진다고 느끼는 경우는 그게 혈관성이거나 또는 신경성이거나 아니면 전신적인 질환에 의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방치하게 되면 손발을 절단해야 될 수도 있고 또는 디스크가 심해져서 목이나 허리 수술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이 수족냉증이 점점 해마다 심해진다면 정밀검사랑 또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검사들이 진행됐는데요. 그 결과는 어떨까요? 수족냉증은 맞습니다. 맞는데 혈관성으로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분관 증후군을 해서 손목 쪽에서 말초신경도 손상이 좀 있으면서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도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디스크는 손과 발에 저림 현상을 유발하는데요. 또한 얼굴에 열이 나고 빨갛게 되는 안면 홍조도 수족냉증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안면 홍조라는 것은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면 혈관 수축이 일어납니다.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얼굴 부위와 손 부위, 발 부위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주부도 만나봤는데요. 커피 캔을 두 개나 사시네요. 이제 좋아하시나 봐요. 특별하니까. 아니요, 저는 커피 안 좋아하는데 손이 너무 시려워서 제가 따뜻한 거를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하나씩 넣고요. 이렇게 마시려고 사는 게 아니라. 네, 손 때문에 몸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봤습니다. 손의 온도를 측정하는 체열 진단 테스트를 한 후에 본격적인 상담 시작됐는데요.
손이 차가운 거 외에 감각이 둔하다든지 지금은 사실은 전형적인 수족냉증을 딱 보이고 계시고요. 일반인의 손과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 느껴지시죠? 온통 파란색입니다. 예. 즉각적인 처방을 위해 한의학에서 침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뜸 치료를 받기로 했는데요. 특히나 쑥뜸은 온열 자극과 쑥진의 이로운 작용 때문에 찬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파란색이 대부분이었던 것에 비해서 열감을 감지하는 빨간색이 증가한 것. 이제 보이시죠? 한방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 생강차라든지 구기자차와 같이 혹은 계피차처럼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종류의 차가 있고요. 이외에도 부추라든지 냉기를 물리칠 수 있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음식들이 도움이 되고요. 손발 끝으로 냉감이 생기지 않게끔 따뜻하게 노출을 해주면서 자주자주 지압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손가락이 만나는 부위에 움푹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합곡혈인데요. 10개 손가락 끝에 십선혈이 있는데요. 여기를 지압해주시면 좋습니다. 용천혈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지압해 주시면 안쪽 복사뼈에서 5cm 정도 올라간 부위에 삼음교라고 하는 혈자리를 지압해 주시면 다리로 내려가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주부님들, 생활습관 개선과 치료를 통해서 수족냉증에서 벗어나시길 바랄게요. 예, 네.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수족냉증이 올 수 있다. 오늘 네. 처음 알았는데 안면 홍조가 와도 디스크를 의심해봐야겠네요. 네, 의심해봐야 됩니다. 원래는 여성분들한테 수족냉증이 많이 나타나는데 요즘엔 청소년들한테도 많이 나타난대요. 찬 음식 많이 먹고 짧은 치마, 짧은 바지 많이 입어서 그렇다니까 생활습관 개선에도 항상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예, 흔히 그 손발만 따뜻하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온몸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상당히 수족냉증이 안 좋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완하는 습관, 그다음에 혈액이 좀 잘 갈 수 있도록 너무 기름진 음식 들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